요 적군묘가 있어요. 아, 무장공비도 이렇게. 아, 전국의 무장공비. 죽은 거 시신을 북한에 가져가라 했더니 자기는 무장공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이재명이가 이걸 평화공원으로 추진해서 문재인의 지시를 받아서 했더만 보니까 여기 자 한번 요것도 다 읽어주세요. 네, 진풍한첩 무장 공작원, 공작원이 무장공비입니다. 네. 무장공비 시신 배장한 경기도 파주 적군묘지. 적군묘지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 평화공원 조성에 한반도 평화 정착 야. 역할 수행. 자, 뭐가 있어요? 문재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 관리권 논의. 파주에서 이제 경기도로 요거를 해서 업무 협약서를 작성을 했죠. 청와대에서 했다는 논란이 커지니까 살그머니 경기도에 이재명이한테 줘서 네. 이재명이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아, 그런데 어떻게 장경도 그때 국방부 장관이 반대했더라니까. 관리권 논의 업무 협약서 했는데 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아, 반대했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네. 국방장관 성역할 의사 전혀 없다.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문재인이 또 말은 잘 들었네. 아니요. 정경도 장관이 버팅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을 잘 들었어 어쨌든. 아니 정경도 국방부 장관도 자기가 임명한 사람 아니야? 그래도 대통령이 시켰어도 장관이 다 웃었더라도 그건 못한다. 왜냐하면 장군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 또 파주에는 애국자들이 많이 반대하고 저 애썼어요. 적군인데 우리 적인데 저기다 묻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거기다가 또 분명 그랬잖아. 이재명이가 뭐냐 평화공원 조성해서 한반도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한반도 평화. 야 그걸 청차 같은 소리가 앉았어.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무슨 놈이고 평화야 평화. 이것도 평화조약이고 종전선언이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고 이게 무장공비뿐만 아니라 840명인가 거기에 묻어있더라고. 다 우리의 적군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왔고 우리 또 죽인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 거기 묻어있는데 거기다가 평화공원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게 바로 문재인하고 바로 이재명이 했다라 이게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